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발치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 배열만 하는 교정 치료를 받았었는데 돌출이 신경 쓰여서 발치 교정을 하고 싶어서 오셨고 발치 교정을 진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치아 돌출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오셨고 예전에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를 배열하는 교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아 배열은 가지런 하지만 돌출이 신경 쓰인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옆모습 사진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위아래 입술이 서로 다물어지지 않는 게 눈에 띕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치아에 돌출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리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입술을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다물려고 하면은 입술 근육 주변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턱 끝에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약간 화난 듯한 표정, 뾰루퉁한 표정처럼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돌출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오시게 되고 이런 경우에 치료 계획은 이제 퍼스트 옵션으로는 아무래도 소구치 발치를 해서 이 자체를 뒤로 집어넣는 방법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초진 사진을 보시면은 구내 사진은 사실은 이 사진만 봐서는 배열도 거의 잘 맞고 이제 삐뚤거리는 치아도 거의 없고 어금니 쪽 배열도 다 괜찮아요. 예전에 교정을 하고 나서 고정식 유지장치를 따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식 유지장치가 없다 보니까 앞니 쪽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중심선도 잘 맞고 어금니 교합도 잘 맞고 크게 거슬릴 게 없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찍었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치아 배열 자체는 이제 축이 잘 맞게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어금니 쪽에 치료받았던 치아들이 좀 많이 있고 신경치료하고 씌었던 치아들, 그 다음에 요 치아도 신경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간단한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들도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일 해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입술이 나온 거 그리고 더불어서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입술 기능 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립 인컴피턴시라고 입술 기능 부전이 있는데 이제 입술 돌출과 입술이 잘 다물어지는 것을 목표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보통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구치 발치를 각 쪽에서 하나하나씩 총 4개의 치아를 발치를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앞니를 뒤쪽으로 많이 넣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제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요 치아, 요 치아, 요 치아, 요 치아를 발치를 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 치아 말고 그 뒤에 있는 치아, 여기 이거는 제1소구치고요. 뒤에 있는 치아는 제2소구치인데 제2소구치에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를 받은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4번이 아니라 5번 치아, 제2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 뒤를 치아를 발치하는 거랑 앞에 치아를 발치하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치아를 발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앞니를 조금 더 뒤로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뒤에 있는 제2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어금니가 앞쪽으로 조금 더 올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앞니가 뒤로 가는 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5번 발치를 하지 않고 4번 발치를 하는 게 교정상에 있어서는 더 좋았겠지만 신경치료를 받거나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는 아무것도 치료받지 않은 치아보다는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치료를 받은 치아를 발치를 한 거고 대신에 앞니에 뒤로 가는 양을 최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류를 각 쪽에 다 심어서 앞니 어금니 쪽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앞니만 최대한 뒤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치료 전후의 사진을 우선은 보시면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발치했던 치아들 이 공간이 모두 잘 닫힌 것을 확인이 되고요. 치아 축도 가지런하게 배열된 것이 확인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교정치료를 두 번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치근흡수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더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왼쪽 두 번째 이에 약간 뿌리끝이 조금 평평하게 짧아진 부분이 관찰이 돼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막 병적으로 많이 흡수된 양이 아니고 이 정도는 치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서 앞모습 사진에서는 아마 큰 변화는 잘안 보이실 텐데, 우선은 중심선이 그대로 잘 위아래가 맞게 유지가 된게 보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사진에서는 조금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양이 좀 적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가 앞으로 뻐드러지다 보니까 각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발치 교정을 진행하면서 윗니가 아랫니를 적당량 덮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이 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셨을 때에는 이제 어금니 쪽 교합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지그재그가 다잘 맞게 유지가 되고요. 앞니에 뻐드러진 느낌이 발치 교정을 진행하면서 확실히 더 줄어든 게 앞니 각도가 줄어들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앞니 교합도 잘 맞아진 게 확인이 됩니다. 위아래 사진을 보면은 발치했던 공간 모두 다잘 닫혔고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게 마무리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치료 전후의 옆모습 방사선 사진인데요. 처음에 잘 다물리지 않던 입술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잘 다물리고 입술 다물 때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턱끝 모양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요. 앞니의 위치 자체가 뒤로, 위아래 모두 뒤로 많이 들어갔고 치아의 각도도 앞으로 많이 뻐드러져 있던 것이 조금 더 정상 범위에 맞게 개선이 되었고, 앞니 물리는 것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중첩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형 자체가 초반에 조금 긴 형이셨어요. 얼굴형이 조금 길고, 그 다음에 약간 무턱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 돌출도 있고, 그리고 앞니 물리는 것도 얕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이 사실은 성인에서 골격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교정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수술을 동반하지 않으면 골격적인 변화는 많이 유도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니스크류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미니스크류를 이용해서 치아를 이동하는 방향을 조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골격적인 변화를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유도를 했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검정색의 초반에 위에 어금니 위치랑 빨간색 치료 후에 어금니 위치를 보시면 어금니의 위치 자체가 위로, 상방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되고, 위에 앞니도 마찬가지예요. 초반하고 이제 치료 후를 비교해 보면은 이가 뒤로도 갔지만 위로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윗니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함입이라고 하거든요. 인트루전 함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위에 치아들 전체들의 함입을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래턱은 여기쯤에 이제 회전 중심이 있어서 이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경첩처럼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래턱의 위치랑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 아래턱의 위치를 살펴보면 조금 아래턱도 같이 상방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윗니의 치열을 전체적으로 함입을 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는 하악골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하악골, 그러니까 뼈 자체에 회전이 일어나서 아래 턱이 위로도 올라가면서 약간 앞으로 나왔거든요.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무턱처럼 보이는 게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뼈도 나왔지만 연조직을 비교해보면 연조직의 위치 자체도 조금 더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아 배열은 발치를 해서 입을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입술도 많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턱끝은 무턱처럼 보이는 게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입술은 처음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코끝과 턱끝을 기준으로 한 직선에 따라,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입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 직선에 대해서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많이 이 선보다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치료 후를 보시면 이 직선에 대해 거의 이제 맞거나 약간 나와 있는 정도거든요. 이 직선에 대해서 성인 여자 기준으로 윗입술은 한 1mm 정도 들어가고, 아랫입술은 1mm 정도 나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준에 거의 딱 맞게 정상 범위로 배열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교정 치료를 시작해서 2년 반 정도 걸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골격적인 변화를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얼굴 길이도 조금 더 짧아지고 심미적으로도 더 이제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처음에 교정을 할때 비발치로 하지 않고 발치로 했었으면 이렇게 두번할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두 번을 하게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더 주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치아에 이제 힘 자체가 여러 번 더 많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근흡수라든지 그런 뭐 아무래도 브라켓이 더 오래 붙어 있으니까 충치의 위험, 잇몸염증의 위험 이런 게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을 주는 것도 더 살살 주고 더 조심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정치료를 시작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교정치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만약에 이 환자분이 자기는 입이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고 가지런해지기만 하면 좋겠고 절대 발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비발치를 했겠지만은 아마 이전에는 더 어렸을 때 10대 때 교정을 했을 테니까 이제 본인의 주관이나 이런 것도 뚜렷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했거나 이랬을 수가 있어서 이제 교정을 어린 나이에 진행하시거나 혹시나 아니면 성인 이후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교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본인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치과 의사랑 같이 치료 계획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더 빠르고 본인이 더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